14일 마감 시황 열어보겠습니다. 미증시 움푹으로 상승 출발하게 됐지만 연휴를 앞두고 시장은 한산했습니다. 그래도 반도체나 2차 전지주가 주도주로 기환을 했고요. 오히려 그동안 장세를 끌었던 제약바이오단에서 차익 실현이 나왔습니다. 마치 바통터치를 하듯 주도주가 바뀌었는데요. 먼저 아시아 주요국 증시부터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증시는 오전장과 다르게 오후에도 힘을 내줬습니다. 정치적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0.5%대 상승을 보여줬고요. 반면 중화권 증시는 나란히 파란불을 켜내고 있습니다. 우리 증시 마감 시황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총 상위주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반도체 투톱이 견조하게 끌어줬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모두 4거래일 연속 상승 마감하면서 삼성전자는 7만 7천원대로 올라섰고요. SK하이닉스 2.6% 상승 마감합니다. 2차전지도 견조하네요. LG에너지솔루션이 33만 7천원까지 2%대 강세, 포스코홀딩스단에서도 2.4%대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반면에 현대차와 기아 같은 경우에는 쉬어가는 모습이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도 97만 원을 터치 후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0.7% 하락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총 상위주 마감 현황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 그룹주, 외인과 기관의 수급 덕분에 4거래일 연속 상승불을 켜냈습니다. 에코프로 BM이 3%대,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0.6%대 상승불을 켜냈고요. 엔캠도 오늘장에서 반등다운 반등을 보이면서 시총 5위권에 안착 성공했습니다. 오늘장 10%대 강세에 18만 5천 원까지 끌어올렸습니다. 제약주는 쉬어가는 모습이네요. 알테오젠이 보합권에서 마무리, 삼천당 제약도 0.2%의 조정을 받았고요. HLB만이 0.9% 상승 마감입니다. 지수와 수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들어서 상승폭이 둔화되긴 했습니다만 우리 증시는 상승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양시장에 외국인 수급이 붙긴 했지만 그렇게 큰 규모는 아니었는데요. 아무래도 내일 하루 쉬어가기도 하고 또 미국에서 숨가쁘게 발표되는 경제지표에 숨죽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코스피가 0.8% 상승하면서 2640선 회복에 나섰고요. 코스닥도 776포인트로 연휴를 맞이합니다. 첫 번째 특징 테마로 반도체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미국에서 AI 반도체주들이 급등하면서 AI 반도체부터 소보장까지 너나 할 것 없이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테마 내에서 가장 강한 종목은 미래 반도체였고요. 12%대 상승을 보였습니다. 뒤를 이어서 이미지스가 7%, 아나패스도 2만 1000원까지 상승했고요. 한미 반도체가 오늘장 4%대 상승불 켜내면서 11만 8500원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여기에 또 전선과 전력 설비주들이 미국의 훈풍을 받았습니다. AI 빅테크 기업의 상승과 함께 올여름 전력 수급 문제가 대두되면서 반등에 나선 건데요. KBI 메탈이 13%, 대원전선도 7%, 가온전선까지 5%의 상승을 가져갔고요. 여기에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MSCI 편입 이슈와 함께 상승률 상단에 위치한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관련주도 다시금 상승세로 방향을 잡습니다. 특히 화이자양 종목단에서의 상승이 강했는데요. 보시면은 상한가 종목이 3개네요. 그린생명과학과 셀리드 그리고 젠큐릭스까지 나란히 상승불을 켜냈고요. 뒤를 이어서 앱클론도 18%, 서울제약과 신풍제약 그리고 현대바이오까지 강세 흐름 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전기차 화재 방지 관련주 살펴보겠습니다. 정부가 배터리 관리 시스템을 전기차 안전 기준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란 소식이 들리면서 연일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태성이 상한가로 마무리를 했고요. 캐리가 10%, 한중 NCS도 막판에 좀 힘을 내주면서 10%까지 끌어올렸습니다. 또 화면에 보이지 않지만 전기차 배터리의 대안책으로 주목받는 전고체단에서도 강세를 가져갔습니다. 이렇게 수요일 마감 시황 정리해봤습니다. 연휴 사이에 공개되는 미국의 지표들 잘 체크하셔서 대응 전략 세워가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마감 시황 전해드렸습니다. 예상치를 하회한 미국의 생산자 물가지수로 확인한 시장은 환호하고 있습니다. 밤사이 급등한 엔비디아와 테슬라의 훈풍까지 이어받고 있는 수요일 오전장 상승 테마 하락 테마 하나씩 확인해보겠습니다. 오늘 단연 상승의 그 중심에는 전선 전력 설비와 반도체가 중심을 잡아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테슬라 급등에 따른 자율주행 관련주 일부도 들썩이고 있고요. 금리 인하 기대감 때문일까요? 해리스 후보의 지지율이 올라오면서일까요? 친환경 에너지 관련주도 함께 힘을 내주고 있고요.
전기차 화재 방지 관련주들은 변동성이 크지만 오늘 전기차 충전 관련 종목들 그리고 일부 리튬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어 상승 테마로 꼽아봤습니다. 반면 중동 리스크 고조에 따라 들썩이는 테마주 성격의 종목들 해운, 정유주들은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요. 전날 급등했던 게임주들 그리고 오늘 시프트업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지만은 자익실현 매물이 출회되면서 게임주들 일제히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락하고 있는 개별 종목으로는 JYP 엔터와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꼽아봤습니다. 하나씩 확인해 보시죠. 자, 전선 전력 설비부터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원전선이 13% 넘게 급등 중에 있고요. LS일렉트릭은 현재 이 시각 7.6% 상승, 그리고 일진전기 재룡산업 모두 6에서 5%대 빨간불을 켜내고 있습니다. 반도체 대표주도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할까요? 현재 이 시각 한미반도체는 3.8% 상승, SK하이닉스도 3% 넘게 오르면서 전날 급등 양상의 연속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8만 7,700원까지 올라왔네요. 삼성전자도 77,3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반도체 관련주들 쫙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그 밑단에 있는 장비주들 오늘 힘을 내주고 있습니다. 덕산테코피아 같은 종목도 4.5% 상승, 에이징랜드가 4% 넘게 오르고 있고 장비주 테크윙이 4% 넘게 상승, 이미지스도 3.5% 강세 흐름 포착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자율주행 관련주도 연이어서 지금 또 들썩이고 있는 양상인데요. 코리아 FT는 시장의 긍정적인 전망 속에 14% 넘게 급등 양상 보여주고 있고 칩셋 미디어, 라닉스 모두 3% 이상의 빨간불을 켜내고 있습니다. 친환경 정책 관련주도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 시각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이 6.5%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고 CS윈드가 2.8% 오름세, 하나 솔루션은 2.6%대 빨간불을 켜내고 있습니다. 전기차 충전 관련주도 모아서 확인해보도록 할까요? 캐리라는 종목이 20% 넘게 급등, 롯데 이노베이트가 10% 넘게 오르고 있고 SK네트워크스가 2% 강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리튬 관련주도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튬 관련주 안에서는요, 현재 이 시각 리튬포어스가 17% 급등, 하이드로리튬이 10%대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천보도 4% 넘게 올라오고 있고 보시면은 EM플러스, 유일에너테크 모두 6에서 5%대 강세를 시현 중에 있습니다. SK이터닉스도 오늘 가파르게 상승폭을 확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 빠지고 있는 쪽은 유가 상승 수혜주가 되겠습니다. 중동 리스크 고조에 따라서 움직임을 가져가는 테마주들 일제히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 보시면 GSE, 한국석유가 나란히 파란불을 켜내고 있고요. 3에서 2% 정도의 내림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게임주도 정리를 해볼까요? 종목 안에서는 실적이 잘 찍혀서 급등했던 뭐 넥슨 게임즈라든지 웹젠 같은 경우가 3에서 2%대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웹젠은 뭐 2분기 실적 부진했지만 하반기 기대감이 워낙 만연해 있는 상황이죠. 크래프톤도 1.3%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 오늘 실적 발표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시프트업도 1%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 사실 8월 21일부터 25일까지 게임스컴 개최되거든요. 이에 따라 또 참여를 예고한 기업들의 주가 추이는 우리가 좀 중장기적으로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엔터 관련주도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엔터주 안에서는 FNC엔터와 지니뮤직, NHN 벅스를 제외하고 일제히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 JYP엔터 낙폭을 7.8%까지 확대했습니다. 지금 올 상반기에만 들어서 JYP엔터 주가가 43% 넘게 급락을 했는데 오늘 뭐 급락분이 7.8%에 달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여자아이들 뭐 재계약 문제도 지금 불거지고 있죠. 시점은 내년이라고 하는데 계속해서 갈등 국면이 지속되면 큐브엔터의 주가도 좀 우리가 주시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현재 시각 1.7% 내림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9시 30분 구간 시장 상황 정리해드렸습니다. 네, 11시 시각 시장 상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미국장의 훈풍을 받아서 한국장도 시장 분위기 좋습니다. 현재 코스피 0.82% 상승하면서 2,643선 지나고요. 코스닥도 1.55% 상승하면서 776선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럼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으로 시장 분위기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엔비디아 급등에 반도체주 전반적인 분위기 좋았습니다. 현재 삼성전자도 1.57% 상승하면서 77,300원까지 올라왔고요. SK하이닉스도 3%가량 넘게 올라오면서 18만 원 선 후반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는 4거래일간 13%가량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또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간밤 엔비디아에 대해서 긍정적인 의견과 함께 4분기에는 반도체주가 본격적으로 반등할 전망이라고 평가한 점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테슬라도 간밤에 5%가량 상승을 했었죠. LG 에너지 솔루션도 3%대 강하게 올라와주고 있습니다. 어제 국내외 완성차 브랜드 9곳이 국내 유통되는 차량의 배터리 제조사를 발표한 결과 브랜드 9곳 중 6곳이 LG 에너지 솔루션의 배터리를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LG 에너지 솔루션이 가장 많은 브랜드의 배터리를 공급하고 있었고요. 또 가장 많은 차종의 배터리를 공급하는 회사는 SK온으로 알려졌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은 사업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했다는 평가를 받았는데요. 현재 3% 넘게 상승 탄력이 강하게 나오고 있고요. 오늘 삼성 SDI도 2% 내외의 강세, 또 포스코 홀딩스도 1.54% 상승하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조금 낙폭이 꽤 크게 나와주고 있습니다. 장중에는 2.8%까지 하락했고요. 현재도 1.8%대 강하게 좀 하락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하락장에서 버티던 대형 제약 바이오의 수급이 최근 반도체와 2차 전지 매수세가 몰리면서 오늘 힘이 조금 빠지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지금 4거래일째 약세를 보이고 있고요. 현재는 92만 1,0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한편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80억 원의 과징금을 처분받은 6년 전 분식회계 사건에 대한 1심 행정소송이 오늘 나오는데요. 지난 2월 이재용 회장이 관련 형사사건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만큼 삼성 바이오로직스 측의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거란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이어서 현대차와 기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둘 다 0.6%대 약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KB금융과 신한지주 오늘은 큰 움직임이 나오지 않는 모습인데요. 둘 다 0.35%, 0.5% 하락하면서 약보합권에서 머무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차 전지 종목이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테슬라 혼풍에 더해서 에코프로 그룹주는 이동재 회장의 광복절 사면으로 경영 공백 리스크가 해소될 거라는 기대가 더해지고 있는데요. 에코프로 BM은 지난주 금요일부터 4거래일 모두 빨간불을 켜면서 지난 월요일의 낙폭을 모두 회복했고요. 오늘 18만 5,9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도 지금 1.7%대 상승 중이고요. 오늘 또 엔캠의 상승에 눈에 띄고 있습니다. 오늘 상방 VI까지 발동되면서 강한 매수세를 보여줬는데요. 13%까지 급등한 후 현재도 9%대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어제 3% 하락 마감한 알테오젠 오늘 확정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매출은 122억으로 예상치를 21% 상회했고요.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67억으로 적자를 지속했는데요. 예상치 마이너스 91억보다 26% 적은 적자를 발표했습니다. 현재 알테오젠은 0.34% 상승하는 움직임 나타나고 있고요. HLB는 1.06% 상승, 그리고 삼천당제약도 1.45% 상승하는 모습들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면에 리가켄바이오는 오늘은 조금 파란불을 켜고 있습니다. 0.64% 하락이고요. 휴젤은 2.52% 상승, 리노공업이 오늘 3.16%대 상승하고 있습니다. 오늘 리노공업에 대해서는 삼성과 메리츠증권에서 목표가 하향한 리포트를 발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는 무관하게 3.4% 상승, 즉 21만 2,5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빅데이터를 살펴본 정신은 어떨지 오한시 기준 시가총액 1,000억 원 이상 기업 가운데 거래량 상위 종목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거래량 상위에 코로나19 관련주들이 올라왔습니다. 진단키트와 치료제 품귀 현상 관련한 우려가 잠식되면서 최근 조정을 받나 싶었는데 일부 지역에서는 일부 일시적으로 치료제 품귀 현상이 이어지고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랩지노믹스, 휴마시스 등이 다시 반등하고 있습니다. 이 중 오늘 최상위에는 랩지노믹스의 거래량이 눈에 띄고 있는데요. 제1호 랩 자체 개발 테스트 RPP 에센셜 개발을 마치고 본격적으로 출하에 나선 것으로 전해지면서 70조 원 규모의 미국 시장에서 본격적인 성과를 낼 것으로 기대를 모으는 모습입니다. 무려 2000%가 넘게 거래량이 급증했습니다. 간밤 미국에서 엔비디아를 비롯해 AI 반도체주, 빅테크 기업들이 강세를 보이면서 국내 증시에서도 이 영향을 받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전선이나 전력 설비주들이 강합니다. KBI 메탈, 대원전선이 거래량이 급증하고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재건주도 들썩이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SG가 상위로 보입니다. 러시아 본토 쿠르스크를 공격 중인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영토를 점령할 의사는 없다면서 공정한 평화에 동의하면 공격을 중단하겠다고 밝혀 재건주들이 상승불을 켜냈는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공격에 접경지역 내 비상사태를 선포하면서 변동성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어서 포니링크는 4거래일째 약세를 이어가고 있고요. 정부가 논의하고 있는 전기차 안전관리 강화 대책에 BMS 고도화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모베이스 전자가 거래량이 급등을 보였지만 상승분을 많이 반납하고 변동성이 높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장 상승률 상위 살펴보겠습니다.
네, 상승률 상위에도 전기차 화재 방지 관련 종목들이 많이 보이는데요. 정부 정책 변화에 따른 수혜가 기대되는 가운데 태성이나 제일 M&S 각사의 기술력이 부각되면서 급등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실적 발표 시즌 막바지에 들어선 가운데 2분기 호실적을 달성한 한국 단자라든지 동국 SNC도 호실적 소식에 급등을 보이고 있고, 이어서 최근 폐암 신약 임상의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브릿지 바이오테라피틱스도 급등,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도 오늘 강세입니다. 올해 상반기를 지나면서 유럽 태양광 시장의 정상화로 하반기에도 흑자를 이어갈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투자 심리를 자극한 모습입니다. 빅데이터로 본 증시였습니다. 네, 지금 VI 발동된 종목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조금 전에 하반기에가 발동된 종목이 바로 태웅이고요. KM과 성도 ENG, 엑셀세라퓨틱스는 상반 VI가 발동이 됐습니다. 또 SG가 또 하반 VI가 발동이 되면서 오늘 전쟁 관련주들 오후장 들어서 오름폭을 조금 내려놓는 모습들 확인되고 있습니다. 또 오늘 호실적을 발표한 애니플러스, 오늘 2분기 실적을 발표하는데 긍정적인 실적 기대에는 삼양사도 상반 VI에 발동됐으니까요. 실적 발표하는 기업들 잘 살펴봐야겠습니다. 그럼 VR 특징주 통해서 시장 분위기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VR 특징주는 현대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입니다. 오늘 오전 10시 30분경 2분기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급등했습니다. 2분기 영업이익은 79억을 발표하면서 컨센서스였던 66억 적자를 220% 상회했는데요. 이 소식에 강세를 보이면서 상방 VI가 발동이 됐고요. 현재도 20%대 급등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간밤 미국에서도 헤레스 트레이드의 대표 섹터로 꼽히는 마리화나와 태양광 ETF가 강세를 보였는데요. 오늘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의 호실적까지 발표되면서 오늘 태양광 관련주들 전반적으로 훈풍이 돌고 있습니다.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 캐리, LS 일렉트릭, GNBS 에코와 금양그리파워까지 모두 강세를 보이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볼 VI 특징주는 바로 랩지노믹스입니다. 오늘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더니 12시 50분경 오름폭을 키우면서 상방 VI가 발동이 됐는데요. 다만 랩지노믹스 오늘 장중 변동성이 무척이나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휴일을 하루 앞둔 오후인 만큼 이런 변동성에는 유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VI 특징주 전해드렸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